우리 21번 보시죠. 자, 우리 그 21번은 지금 이게 실용문이기 때문에 편집글이에요. 그래서 통상 실용문 하면은 아, 느낌이 배경 지식이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쉬운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토익에서 나오는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가 중후반부에 있다. 뭐 이런 뭐 스킬도 막 이야기가 되고 하긴 하는데 탭스는 살짝 좀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실용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비문학 지문의 어떤 패턴을 취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결론은 뭐냐? 실용문이건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비문학 지문 같은 내용이건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하자입니다. 얘는 지금 빈칸 위치에 한 것이 첫 번째 문장을 정독. 자, 보니까 친애하는 편집자님께 본이 in the debate,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이 디베이트 뭐죠? 여기서 그냥 논쟁이겠죠? 예, 그건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using standardized test. 자, standardized test 하면 뭡니까? 표준화된 그런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능 같은 거, 대한민국 50만 명 수험생이 다 보는 뭐 이런 시험, 그런 표준화된 시험을 넘어선 그러한 논쟁에서, 근데 이 시험이 바로 어떤 시험이냐면 측정하는 거예요. 학생의 어떤 진보를 너의 신문의 기사 뭐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기사가 테스트 테이킹 이것이 리프레싱 했다. 자, 리프레싱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신선했다. 긍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거 보고서 이제 그림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 뭐,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견해가 좋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문장 가보니, 자, such approaches too often fail to produce measurable outcomes. 자, 그러한 접근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앞에 안 봤으니까. 자, 그러한 접근 방식이 너무 자주 실패한다. 뭐 하기에? 생산을 내기에는 measurable outcomes,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결과물을 측정하기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so, 그래서 I was pleased, 나는 기뻐요, to see your newspaper show that, 너의 그 신문이 보여준 거를, that 이하를 나왔습니다. A 보세요. Creative learning environment lead to more accurate evaluation. 자, creative learning environment. 창의적인 학습 환경. 자, 크리에이티브랑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모칸인 거예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B는 This tendency towards standardized testing is not the answer. 자, standardized testing이 정답이 아니다. 이건 부정적인 멘션이기 때문에 B는 확실히 정답 아니죠. C는 standardized tests have demonstrable educational merit. 표준화된 시험이 뭐 한다? 어떤 입증이 가능한 그 교육적인 메리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정답 가능해 보이고요. D는 learning can be encouraged. 자, 학습은 이제 그 고무될 수 있다, 장려될 수 있다. Without competitive testing. 아, 경쟁적인 테스트 없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이것도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 아니죠. 그럼 세모랑 동그라미 있습니다. 답은 C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풀었어요? 그첫 번째 끝 문장 보고 비슷하게 자, 관건은 이런 거.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창의적, 창의성 이런 언급이 아예 없으면은 일단 얘는 의심하고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특별히 이제 이 초이스를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두 문장에 언급되지 않은 거를 솎아내는 거, 요게 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저항 세력들이 하는 말이 중간에 그 단어 나오면 어쩌냐? 그러면 이제 그건 틀려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체를 다 봐도 틀림없이 높아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